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장악했던 이 언론 생태계, 좌파 성향, 말하자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KBS와 MBC를 비롯해서 방송 언론계를 거의 대부분 장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는 지금 김어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사실상 식물 사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인데 안팎에서 물러나라. 민노총 소속의 언론 노조도 김어철 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지금 방문진에 대해서 방통위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방문진에서는 자 거기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지금 극렬 저항을 하고 있으면서 또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KBS 같은 경우는 김어철 퇴진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방문진도 여기에 관련해서 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도 나서서 방문진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문진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정부 광고 대응도 해주고 언론사의 진흥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자 여기에 지금 그동안 이 언론진흥재단이 말하자면 광고 단가를 조작해가지고 1위였던 조선일보와 그리고 6위였던 한겨레신문을 바꾸시겠다 하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완수 이사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직원들 본부장들이 자 표완수에 아예 이 업무 배제 내지는 표완수 이사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상 식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표완수는 오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원 여러분께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은 황당한 월요일 아침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간부 회의를 생략하고 각 본부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연락하라는 지시를 경영이사가 경영기획실에 내렸다는 겁니다. 이사장에게 아무 보도 없이 누구의 하명을 받고 그런 지시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경영이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들에게 나 바보 됐어요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이 내린 지시에 대해서 불행하거나 또는 심지어 항명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 터무니없는 상사의 지시에 곤혹스러워하시는 직원 여러분, 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택에 재단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 주위에 길을 잃고 헤매는 동료가 있다면 배척하지 말고 도와서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폭우로 나라 전체가 빗물과 눈물에 젖어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뚜벅뚜벅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언절 아침에. 자, 이렇게 이 이사장 표안수 드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밑에 있는 직원들, 본부장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문자도 씹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조직이 개판됐다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도로 갈수 있도록 도와줘서, 헤매는 동료가 있으면은 배척하지 말아라. 지금 이게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게시판을 보니까 이 표완수 이사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이 조직 자체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표완수가 끝까지 이 사의를 표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좌파 진영에서의 이 끝까지 남아 있으라 그런 신호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표완수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1974년도에 경향신문 기자로 시작했고 시사저널과 경향신문 그 사이에 뭐 복명에너지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서 영업부에 근무를 한몇년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다시 인천방송 이사를 했고 YTN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시사인 대표, 오마이뉴스 회장, 뭐 이런 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매체에서 핵심 자리를 쭉 이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언론진흥재단 여기에 지금 본인이 나서가지고 광고 단가 조작, 그리고 광고 정부 광고도 KBS와 MBC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몰아줬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50%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양 방송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 급기야, 자, 내가 밑에 직원들로부터 조회해야 하는데도 오지 않고, 자신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과 관련해서 따로따로 각 본부별로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 부르지도 않고, 내가 그래서 누구 지시로 이걸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도 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 문자도 보냈는데 문자도 답이 없다. 스스로가 왕따 당했다 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서 정말 기가 찬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악했던 언론 생태계가 하나씩 부러지고 있으면서 KBS, MBC, 언론재단, 뭐이 YTN은 지금 매각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동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해오던 이 시스템이 하나 둘씩 이제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민노총이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언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압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 내부의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자, TBS 교통방송도 이 서울시 의회에서 내년부터는 아예 서울시에서 그동안 2,300 정도를 지원해 준데 그 돈을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그 80억 정도 이걸 뺀 금액, 원래 주는 금액에서 빼가지고 지원하니까, 그래서 교통방송 사장이 다 지원해 달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77억을 긴급하게 편성했지만, 그러나 시의회에서 그것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통방송도 올 하반기부터는 자 방송을 하지 못할 상황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꽉 장악했던 이 방송계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면서 커다란 쓰나미처럼 뭔가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맨 처음에 KBS부터 시작해서 MBC, 뭐이 그다음에 TBS, 여기다가 언론재단까지, 언론진흥재단까지. 자, 이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이 노조 중심의 시스템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이제 그들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언론 노조가 장악했던,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했던 좌파 생태계가 하나 둘씩 붕괴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 7, 8월 달, 늦어도 9월 가을 되기 전까지는 이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